네, 오늘 5명의 전문가 가운데 3명이 상승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2명은 보합권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은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진성TEC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ISIC의 안지영 팀장은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휴림 로봇 주목하고 있고요.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역시 상승장 예상을 하며 2차전지 관련주를 꼽았습니다. 비정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은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원익 IPS 관심주로 꼽았고요.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의 이호석 연구원은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현대건설기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 두 분과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의 이호석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성웅 차장님, 오늘도 그렇게 크게 상승할 이유가 없는, 의미가 없는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죠. 뭐 큰 의미, 큰 어떤 관망사에서 짙어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미국 증시 1% 내외 좀 상당 하락하기도 했는데, 하지만은 그 어떤 시장이 안 좋은 여건에서도 어제 미국 시장 본다고 하더라도 또 우리나라 어제 오후장의 그 지수를 받쳐주는 걸 본다고 하더라도 이 반발 매수 심리는 살아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 미국 증시 본다고 하더라도 나스닥 중심의 상승 전환에 어떤 성공한 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뭐 여건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이 보합이라는 부분을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그 목표 주가가 여러 기업들이 좀 미국 같은 경우에 좀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 하지만 하향 조정되고 하더라도 이 시장에서의 그 과매도 뭔가 매도에 대한 부분이 좀 과했다라는 인식이 좀 많이 강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안 좋은 상황에서 밸류에이션 매력은 계속 부각이 되는 점을 봤을 때도 이 우리 오늘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보합 아니면은 살짝 어떤 강보합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뭐 중국 쪽에서의 악재죠. 점차 해소되어 가고 있는 과정도 있는 상황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오늘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좀 오전보다는 오후장을 좀 더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적극적인 매수 구간 아니죠. 하지만은 주가가 많이 빠지고 2분기 실적이 상향되는 업종이죠. 특히 뭐 조선 업종, 뭐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모멘텀이 확실히 있는 종목들은 유동성이 강하게 몰리기 때문에 그런 종목에 대한 부분은 어떤 주가 떨어졌을 때는 매수 관점 접근해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오늘 일단 강보합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호석 연구원님. 자, 2600선이 다시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좀 해야 될까요? 네, 원래 이게 차단하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많이들 표현하는데요. 그것이 이제 코스피의 한 2600선에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2600선이 깨지고 나서 생각보다 빠른 시간에 회복을 하기도 했지만 또 하루 만에 그 다시 반납하는 모습도 보여주었고요. 결국에 이제 2600선이라는 것이 이제 앞으로는 심리적 저항선, 이제 그리고 심리적 지지선이 되는 이제 중요한 포인트, 이후 충지가 될 것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코스피 2600포인트에 얼마나 빠르게 복귀하느냐에 따라서 지수 조정이 정상화되는 속도가 조금 결정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2600선을 살짝 넘어설 걸로 좀 기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2600선을 이제 안정적으로 지지를 받는 시점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지수 조정이 장기화되는 그런 전망이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뭐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2600포인트를 뭐 수성을 하는지에 대한 이제 좀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결국 2600포인트를 지키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이제 남아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지금 시장에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언급될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에서 전쟁 이슈에서 파생되는 그런 모멘텀들 이슈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맨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짧게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뭐 장기화되고 있다는 부분에 조금 방점을 찍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나왔던 두 가지 이슈를 본다라고 하면 뭐 우크라이나 또 우크라이나의 이제 유럽에서 EU 집행위원회에서 우크라이나에다가 올해 한 12조 정도죠. 12조 정도 최대 90억 유로의 지원을 금융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뭐 다양하게 사용하겠지만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쓰인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를 전쟁이 끝난 이후에 재건 사업에 쓰이게 된다라고 하면 국내에 있는 이제 재건 사업과 관련된 정확하게는 건설 기계와 관련된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더욱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뭐 포인트나 그런 요소가 된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또 이제 러시아에서 파생되는 내용인데 결국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에다가 더 투자를 늘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EU에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한 400조 정도 투입하겠다는 이제 소식이 나왔거든요. 유로로 치면 2030년까지 한 3천억 유로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했을 때 태양광이라든지 풍력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까지도 파생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진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시장에 지수가 이제 흔들림은 있겠지만은 돈이 이제 흘러갈 수 있는 방향 자체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2600선에 얼마나 빨리 복귀하느냐에 따라 조정의 기간이 정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좀 알아볼까요? 이성웅 차장님. 네, 저는 이제 모멘텀이 있는 종목 또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뭐 좀 얘기가 나왔었죠. 어제 미국 쪽에서 이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에 대한 방안에 방안이 좀 나와지면서 이 미국의 그 공작기계 업체들에 대한 어떤 수주가 많이 늘 것으로 지금 부각이 됐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 직접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진성TC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뭐 진성TC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도 어떤 인플레, 어떤 수혜주로 시장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었던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좀 이 건설기계 뭐 판매 가격도 지금 인상이 되는 부분도 뭐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뭐 어떻게 보면 좀 환율에 대한 상승 효과가 그대로 또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진성TC에 대한 어떤 목표 주가나 이런 부분도 지금 시장에서 높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뭐 주가 수준 본다고 하더라도 뭐 PER은 뭐 한 17배 그리고 PBR은 뭐 한 5배 정도 내외로 좀 저평가받고 있는데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진성TC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모멘텀과 어떤 그 건설 기계 업종 안에서는 저평가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건설 기계에 대한 부분은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인프라 투자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계속 판매 가격은 높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되면서 우선 진성TC 오늘 관심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플레의 수혜가 예상되는 건설 기계주 진성TC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석 연구원님. 네, 저도 같은 논리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 현대 건설 기계인데요. 결국 현대 건설 기계는 현대 중공업의 건설 장비 부분에서 사업 부분이 이제 인적 분할해서 재상장한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표적인 뭐 건설 기계를 만드는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에 따라서 이제 건설 관련 기계주들이 계속 지금 긍정적인 시각이 보여지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해 주셨듯이 미국에서 이제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좀 선별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모든 건설 기계 업종들이 다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중에서 이제 건설 기계업이 다 좋다는 와중에 실질적으로 수익이 있는 기업이라면 조금 더 선별하기 쉽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뭐 현대 건설 기계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이 또 주요 시장이었지만 중국 시장이 최근에 수요가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선진국이라든지 뭐 직수출할 수 있는 지역들이 호조가 뛰게 되면서 매출 자체는 성장하는 그림이 나왔었고요. 또 4월에는 이제 인도 시장, 인디아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9%를 차지하면서 월별 판매량 1위를 달성했습니다. 현대 건설 기계가 이제 인도 시장에 진출한 이후로 처음으로 있었던 쾌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또 이제 한 가지 더 좋은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인도 정부에서 이제 지난해 8월부터 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뭐 청정 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이제 기후 달성이죠.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인프라 투자를 이제 기획을 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이것이 사업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앞으로 이제 현대건설기획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긍정적인 시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 현대건설기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밑바탕에 깔고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 되는 것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현재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까지 종합해서 보신다면은 뭐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접근하시기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호석 연구원께서도 건설 기계주 관심주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과 관련해서 현대 건설 기계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